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조카와 함께 라희 그쵸 우리 라희와 네. 가볼 만한 곳을 찾아봤거든요. 아, 조카가 연락하지 말라고 얼마 전에 세 살인데. 아니 어찌 된 일이에요? 이제 이모랑 안 논다고. 아, 안 네네. 아, 제가 요즘 바빠서 잘 못 보러 갔더니 네. 삐져가지고. 아니 뭐 하느냐고 바빴어. 새벽 근무하면 시간 많잖아. 바빠요. 왜 바쁠까? 김혜연이 하나. 그러니까요. 네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조카를 달래주기 위해서 네. 좀 좋은 곳을 찾아봤어요. 네. 어른들도 같이 좋아할 만한 정말 어마어마한 곳을 제가 찾았습니다. 네. 얼마나 엄청난지 한번 들어봅시다. 먼저 그 전에 네. 여러분들에게 추억의 만화 캐릭터 있는지 좀 묻고 싶네요. 추억의 만화 캐릭터. 나는 달려라 하니. 하니. 영심이. 영심이. 영심이 짱구. 피구 짱구요. 짱구는 뭐 괜찮지 뭐. 좀 안 맞지만 네, 나이대가 네. 피구왕 통키 있었고. 그리고 둘리. 아. 근데 그 중에서 혹시 태권브이 다들 아시죠? 당연하죠. 알죠. 84 태권브이. 네. 네. 84 태권브이는 뭐지? 84년도에 나와서 84 태권브이 거예요. 그게 마지막으로 나온 거라서 저는 82년생이잖아요. 네. 84 태권브이부터 쭉 봤던 기억이 나요. 저는 사실 태권브이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. 그런데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캐릭터나 또 노래는 다 알고 있죠. 그럼요. 그렇죠. 노래 아까 하셨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다시 한번 김수현 캐스터가 달려라 달려 태권브이 로봇이야. 달려라 달려 로봇이야. 우리 1976년 김성기 감독이 네.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로봇 애니메이션이에요. 76년부터 나왔구나. 태어나기 전이에요. 그렇죠. 근데 이것을 테마로 한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의 V센터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나들이 장소입니다. 와,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테마형, 체험형 박물관이라는 말씀이시죠? 네, 맞아요. 네. 여기에 가면은 태권브의 탄생부터 이제 출각하는 모습까지 총 10개의 섹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. 규모가 크다. 그렇죠. 네. 먼저 입장하는 시간은 이제 매시 정각과 30분 이렇게 이때마다 이제 입장을 할 수 있고 또 회차별로 인원을 제한해서 네, 각 섹션별로 가이드가 이제 투어를 같이 합니다. 일단은 그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할 건 뭐 당연한 거고 맞아요. 저처럼 추억이 있는 네. 어른들도 네. 굉장히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저 잘 가물가물 하거든요.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게 로봇을 운전했던가 어쨌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가서 보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래요. 그리고 네. 잘 분비지도 않을 것 같고. 그렇죠. 근데 일단은 이 사이언스 랩이라는 곳에서 과학적으로 태권브이 제작이 가능할까 이런 궁금증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태권브이 더 라이드 보디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바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입체 보디 스크린으로 직접 후니와 이제 영희가 돼서 마스터 태권브이의 가동 훈련 현장을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후니, 저는 현희. 전 윤희. 현이랑 윤희. 조금씩 비슷한 조금만 봐봐.